네, 송실랭 가이드 송님이랑 송아! 송셰 미영입니다. 오늘 송셰이 만들어 볼 간식은요, 바로! 짠! 네,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으로 만드는 찰떡 아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송셰 유튜브에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이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찰떡 아이스크림 만드는 영상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송셰도 한번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재료는 간단하니까요. 손님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료는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엑설런트, 국민 아이스크림이죠. 그리고 쌍쌍바 갖고 나왔고요. 짠! 이 찹쌀가루만 있으면은 떡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찹쌀가루랑 쌍쌍바를 가지고요, 떡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안에 고명으로 엑설런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Let's get it! 네, 일단 첫 번째 할 거는요, 불 켜주시고요, 쌍쌍바를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강불로 하시면은 탈 수도 있으니까 약불로 불을 줄여주세요. 쌍쌍바가 잘 녹았으면 여기에 찹쌀가루를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너무 묽다 싶으면 조금씩 가루를 추가해주세요. 점점 고체화가 되고 있죠? 이렇게 옆에 붙은 반죽까지 잘 띄면서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초코 반죽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좀 더 찰져질 수 있도록 도마를 옮겨볼게요. 부시유를 넣어주고요. 어뜨거! 반죽을 식혀줍니다. 어뜨거! 떡의 모양을 붙일 수 있도록 반죽해줍니다. 반죽하다 보면 이제 손에 잘 안 붙어요. 이제 접시에 넣고 냉장고에서 잠깐 식혀주도록 할게요. 식혀둔 반죽을 뺐습니다. 이제 좀 더 쫀쫀해졌어요. 보시면 손에 달라붙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너무 식으면 또 모양이 안 잡아지니까 다 식기 전에 빼주셔야 돼요. 이제 반죽이 완성됐으면은 이렇게 길게 말아주세요. 6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6분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6개를 나눠준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말아줍니다. 귀엽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져주시고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고명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4등분 반죽을 해서 아이스크림을 넣어줍니다. 망했다. 여러분, 원래 제가 찰떡 아이스크림을 만들려고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게 반죽이 따끈따끈해서 아이스크림이 금방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요리로 바꿨습니다. 이 반죽을 이용해서 와플을 만들어 줄 거예요. 와플팬에 찍어서 그 위에 아이스크림을 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변경.
성실이라고 항상 성공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늘 조금 당황스럽지만, 네, 당황하지 않고 메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찰떡 아이스를 만들고 싶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와플로 바꿨습니다. 그 유튜버님이 정말 잘 만드신 거더라고요. 자, 이제 반죽을 또 이래서 이게 더 맛있으면은 성공이거든요. 제발 성공해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헛! 여러분, 그럼 급하게 메뉴를 바꾼 와플이 잘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오! 잘 나왔는데요? 다행이다, 이거 성공해서. 자, 이렇게 해서 쌍쌍바로 만든 초코 와플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엑셀런트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얹으면 아이스크림 와플 완성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급하게 메뉴를 바꾼 것 치고는 괜찮아요. 짠, 아이스크림 이렇게 얹으면 이쁘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하고, 오! 좋아 좋아. 여러분,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잠시 실연이 있었을 뿐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찹쌀가루를 넣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삭바삭하면서 와플의 식감이 아니라 살짝 떡의 식감에 가까운 그런 와플이 됐어요. 맛있네. 오, 생각보다 맛있네요. 다행이다. 스테이크 썰듯이 썰고 아이스크림 올리고 살짝 스테이크 먹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찰떡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요. 그래도 다행히 급하게 메뉴를 변경해가지고 맛있는 디저트 먹어서 너무 행복하고,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송실병,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님 여러분, 안녕! 뿅!